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유장애를 볼 텐데, 후유장애 보기 전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추락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갑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생명보험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니까 주계약에 1억이 있고, 교통재해가 1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통재해 담보 사항을 보면 교통재해 시에는 2억 원을 그러니까 두 배로 갖다 담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 비계약에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3억 원이 되거든요. 그 3억 원이 되니까 이게 바뀌었죠. 이게 그 3억 원이 되면 1억 저 C와 D가 각각 1억 5천씩 지급된다라는 게 변경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 을이 고의사고일 때는 이제 B가 비계약에서 면책이니까 별 신경 쓸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저 갑의 호의, 계약자의 호의일 때 역시 비계약은 면책이니까 별 신경 쓸건 없고 바뀌어지는 건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 을이 임신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사망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2억 원일 때를 가정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3억 원이니까 똑같이 엠브레엠 7,5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을 계약일 때 지난번에 여기가 1억 6천 8천 8천이 저 1억 2천 했었는데 이걸 두 배로 조금씩 올려갖고 3억 원을 갖다 엠브레인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변경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저도 이렇게 실수가 있듯이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보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 문제는 여기서 이 관계에서는 사실 보험금보다는 이제 상속 관계라든가 누구 관리자가 누구인지, 물론 이제 감점은 되겠죠. 이렇게 답이 좀 틀려버리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후유장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사종이라는 시험 제도가 있었죠. 사종순회사정. 그때도 후유장애는 매년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개정된 이후에도 매년 나오고 안 나올 수 없어요. 올해도 100%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랑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쪽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되게 서술형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면 실손 같은 경우는 되게 계산형 위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서술형도 나오고 계산형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적어도 계산 문제 10점, 15점 이상, 그 다음에 약술, 서술형 문제도 적어도 한 10점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20, 30점은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교재, 오늘 나눠드리는 교재를 보시고서, 보죠,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후유장애의 개념. 후유장애의 개념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후유장애에 대한 서술형 문제, 특히 배점이 10점 이상짜리 나왔다. 여기 있는 정의 개념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장애라 하는 것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 또는 정신의 회성 상태를 갖다 말한다라고 하고 단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치유된 개념은 뭔지, 영구적 개념은 무언지, 요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시장애는 원칙적으로는 영구장애를 인정하는데, 한시장애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급률이 20%까지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요 장애 개념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후유장애에 있는 총칙 부분은 다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질적 정의 개념 정도는 저는 꼭 암기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배점이 높은 뭐 흉부포 장기가 나왔든 뭐저 척추에 장애가 됐든 아니면 실무적인 어떤 사례 문제에 대해서 서술형 나오면 장애의 정의부터 먼저 서술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후유장애를 판정하는 시기, 이것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만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산 문제 풀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선 계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후유장애는 증세가 고정된 때,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때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좀 장기간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 가입한 이유가 어떤 후유장애 발생할 때, 일상생활에 제한이 따를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건데, 아직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3년, 5년, 10년 동안 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으면 보험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약관에서는 증세가 이제 고정이 이렇게 장기간 될 때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때 의사의 판단에 기초해서 장애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자들도 그냥 장애는 180일 또는 6개월 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는 증세가 고정된 때 평가하는 거고, 증세가 상당 기간 고정되지 않을 때에는 180일이 되는 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두 번째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신체의 그 장애 부위에 따라서는 때로는 6개월이 넘어야지 조금 더 객관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개 이제 눈, 코, 입, 쉽게 말해서 환자의 주관성에 개입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안구의 운동, 운동장애. 그 다음에 그 평형기능장애, 말하는 장애, 그 말하는 기능장애, 그 다음에 신경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사고 초기 때 1개월 이상의 의식상실이 있을 때, 이때만 1년이 지나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 1년이 지나서 평가하는 다섯 가지 항목, 요건 반드시 서술형,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5점짜리로도 요, 각 장애 항목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아셔야지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 어떤 거는 장애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건 장애를 포함시킬지 알 수 있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18개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1년 반이죠. 1년 반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에 원래는 6개월 후에 180일이 지난 후에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환자가 뚜렷하게 증세가 호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에는 6개월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거 약술령으로 별표 하나 쳐두시고 어떻게든 간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를 인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복장애.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다. 이럴 땐 단순하게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단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뭐 별도의 규정 제일 대표적인 게 동일부위 장애죠.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장애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아까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동일부위일 때는 그럴 때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별도 규정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별도 규정이 제일 대표적인 게 팔다리 장애예요. 팔다리 장애는, 팔의 장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인데, 이 팔에서 각 관절의 장애가 각각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통일 부위지만 이럴 때는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장애. 원래 장애가 발생한데, 아니면 보험기간 중에 이미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사고로 발생했다가 그 장애가 더 악화됐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더 악화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종 상태에 해당되는 보험금에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왕장애. 예, 기왕장애는 보험가입 전에 있었던 장애, 또는 최초 사고 당시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이런 장애의 부위에서 장애가 악화됐을 때, 이럴 때는 기존에 있었던 장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된 게 아니었죠. 아까 여기서는 가중장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뺀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급된 게 아니었죠. 지급됐진 않았지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서 빼겼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중장애나 기왕장애 서술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교재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준용장애. 준용장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 후유장애 분류표는 13개 부위로 나눠져 가지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피보험자가 실제 장애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신분에 관계없이 가장 유사한 장애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가끔 있긴 한, 가끔 한 두 번 보긴 했는데, 거의 뭐 힘들게. 그래서 요 가중장애하고 기왕장애, 요 가중장애라는 명칭과 기왕장애라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편의성 때문에 주어진 명칭, 내용일 뿐이지, 그 내용,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명사는 약관 자체에는 없어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사고로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받았던 부위에 다시 악화됐거나, 아니면 새롭게 그 장애가 이렇게 가중됐을 때, 요럴 때는 기존에 지급된 거를 최종 상태에서 뺀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와, 요게 이제 보험가입 전부터 있었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부위에서 새롭게 장애가 악화됐을 때를 역시 보험금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최종 상태의 보험금에서 뺀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장애. 요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제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로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거, 여러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상과 팔다리의 기능 장애가 같이 섞인다든가, 아니면은 신경계 장애하고 역시 팔다리 장애라든가 섞였을 때는, 이럴 때는 그 중에 높은 장애 하나만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보시고, 뇌사 상태, 이것도 눈여겨봐두세요. 요거 요즘에도 이제 연맥 치료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국가에서도 막 그런 뭐 그 서약도 많이 받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미리 저 선예약한다라고. 일단 뇌사 상태이면서 호흡 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이 아예 상실된 거, 요거는 장애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서 의식이 없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항상 타인의 그 어떤 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엔 각 신체 부위를 장애 분리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뭐 식물인간 상태면 100% 나오겠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 요거 한 뭐 예전에 요거 2012년도인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 당시에 약관은 이 약관하고 달라요. 이거 지금 개정 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나올 여지도 있다. 요거는 고도부위장애. 고도부위장애는 보험회사별로 담보하는 보험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보험회사도 있어요. 내용만 간단하게 본다면 고도위장애는 보험약관에서 각 보험사별로 50% 이상 내지 80% 이상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정액 그렇게 약정한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50% 80% 이거는 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데 이제 그 약정한 고도 후유장애 유리 돼버리면 약정한 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는 건데 이 규정이 손해보험 규정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조금 달라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50% 이상 또는 80% 이상이 되면 돈 주겠다라는 거 돼 있는데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돈이라는 원인으로 50% 또는 80% 이상이 되면 돈 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보하고 손보 약관이 지금 예전에 요거 비슷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생보와 손보가 이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보와 손보 약관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개념 정도만 해두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손해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후유장애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표준약관은 어차피 다 그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뭐, 손해보험용이다, 생명보험용이다. 되게 지금까지 보면 손해보험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상해 쪽이거든요. 상해 쪽은 아무래도 손해보험이 더 오래된 전통성을 갖고 있으니까, 손해보험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 이제 보상한도는 하나의 사고로 신체 뭐 여러 부위를 막 복합적으로 다쳐갖고, 뭐 후유장애 지급률이 뭐 200% 300%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쉽게 말하면 100%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지금까지 이렇게 후유장애 인정기준을 쭉 봤는데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장애, 그 다음에 기왕장애 이 부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 뇌사 상태 이 정도는 약술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그럼 이 세 가지만 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다 아셔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신체는 이제 13개 부위로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별 어려운 건 아는데 13개 부위를 나열, 그러니까 동일 부위 개념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겠어요. 동일 부위 개념, 우리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놨다. 13개니까 사람들이 이거 외우려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 지금 머리 쪽에 있는 거, 여기가 6개더라. 6개 여러분들 저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찍어보면 돼요. 눈, 코, 입, 귀. 한번 이제 4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외모, 그 다음에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기능, 그래서 저 신경대장애, 그래서 머리 쪽에 조그만 경칠조만한데 6개나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저 하늘색에 보면 이제 척추가 이렇게 여기 쭉 거져있죠. 척추가 저 일자로 거져있고, 체관골, 여기 이제 흉골하고 이제 저 이쪽 나타나는, 이쪽 부위 나타나고, 흉복부 장기, 요 배 쪽에, 배하고 아랫배 쪽에 나타나는 장기, 세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그 다음 나머지는 팔과 손, 다리와 발가락 이렇게 보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13가지거든요. 그 13가지 나열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도 이것도 틀리더라고요. 자기 신체 부위 하나씩 찍어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 근데 이제 요것만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동일 부위를 설명하시면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좌우. 그러니까 우리 두 개씩 달려있는 거 있죠. 신체에서. 그래서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는 명칭은 같다고 하더라도 좌우가 달라지면 이건 다른 신체 부위다. 각각의 신체 부위로 봐야 된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볼 땐 총체 부분은 다 뭐 버릴 게 없어요. 거긴 다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장애 진단서 기재 내용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10여 년 됐어요. 나온 지. 그런데 한 번쯤 또 기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장애 진단서에는 필수적으로 장애의 진단명과 발생 시기, 언제 발생했는지,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하고 인과관계라든가 관여도, 그 다음에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에 대해서 꼭, 이거는 13개의 신체 부위 모두 다 장애 진단서 발급할 때 이걸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조금 빠져요. 뭐 이런 몇 가지 정도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시험용으로서는 이건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정이하고 그 정신행동장애에서는 대우 여부라든가 대우의 그 객관적 이유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꼭 A급으로 다, 총책 부분은 다 A급, A급을 그냥 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눈의 장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눈의 장애. 눈의 장애 같은 경우 지급률을 저한테 막 항상 묻더라고요. 이 지급률 다 외워야 되냐? 라고 하더라고요. 외우기 싫죠, 여러분들. 예. 네, 저는, 제가 시험을 보면 저는 반드시 외웁니다. 저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끝이다라는 관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가급적 외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그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봐도 바로, 뭐 올해 바로 뭐 지급률을 싹 빼버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전하게 가려면 분명히 출제위원들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변별력을 둬야 되고 지금 15년째 이 문제를 갖다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이렇게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분과 좀 덜한 분 구별하려면 뭐 한 번쯤은 이렇게 뒤통수 칠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암기를 해주시는데 암기하려고 다 보면 아, 두 눈은 100%, 한 눈은 50%,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후위장애 분류표는 그냥 심두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그 다음에 약간의 장애, 그리고 이제 그 뚜렷한 장애가 통상 한 10% 정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기준을 두고 계시고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갖다 딱 분할을 시키세요. 시험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이나 문항이 있을 때는 가급적 뭉쳤을 때 조금 더 암기하기가 편한 게 있고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암기하기가 편한 게 있거든요. 저는 눈의 장애에서 한눈이 멀었을 때 50%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필이에요, 필. 이거는 한눈이 멀었, 그 두 눈이 멀었다 100% 당연히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0.1, 0.6, 0.02 이렇게 해서 또 단계별로 갖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보면 5, 15, 25, 35 그래서 아 5%에서 10단위로 갖다 땅땅땅땅 나눠갖고 0.02 이하까지 0.02 이하면은 거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대개가 이제 뚜렷한 장애가 대개 한 10%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뚜렷한 장애인데 여기도 뚜렷하게 있고 여기도 뚜렷하는데 이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니면 보기에 조금 미약한 아들이 두 개가 그래서 약간의 그저 뭐랄까 저그 5%의 장애가 여기 눈의 장애에서 두 개가 있구나. 이런 애들만 다른 기억을 해두면은 아, 그 지급률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꺼풀 운동장애, 눈꺼풀 운동장애 뭐예요? 눈이 다 안 감겨지거나 아니면 눈이 약간 처져 있는 거 안검하수라고 많이 하죠. 그런 장애가 있는 거 요건 5% 정도가 되는구나. 근데 눈꺼풀에 결손이 남았다. 눈꺼풀이 좀 반 이상이 잘려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되게 좀 그렇죠. 위험하죠.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좀 그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눈이 멀었을 때 50%, 그 다음에 0.02가 5%, 그 다음에 0.02가 35%, 5, 15, 25, 35 이렇게 간다. 나머지 기본 뚜렷한은 10%, 약간의 저기 그 시야장애하고 그 다음 눈꺼풀 장애만 5%로 좀 약하구나. 이 정도로 해서 분리를 시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지급률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 여기에 이제 장애, 눈의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 첫 번째 이제 시력장애는 공인인데 시력표, 검사 시력표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해서 3회 이상 한다. 뭐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가로 2번이죠. 거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저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시력은 교정 시력을 전제로 해요. 안경을 쓰거나 이렇게 그 교정 시력을 전제로 하는데 각막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각막 이식 수술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갖다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각막 이식 전에는 0.02였다가 각막 이식 후에 0.2가 됐을 때 그럴 때 지급 보험금 뭐 요거 하나만 나오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있죠. 깜빡하게 딱 좋거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눈이 멀었을 때라는 것은 완전히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빛만 간신히 가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0.02 이하라는 것은 이제 시표상의 0.02라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수동과 안전수직에도 0.02 이하로 본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3번하고 4번 요거 약술력으로 충분히 또 가능해요. 아까 각막이식 이전의 상태는 요거는 계산 문제로 들어가기가 되게 좋은 애고 여기 3번 4번은 그 다음에 약술령으로 그 개념이 뭔지 그리고 가끔 진단서에 그냥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안과 진단서에 안전 뭐 피보험자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그 시력 상태, 안전수지, 그럼 안전수지가 누구야? 아무리 훈장의 분리표 찾아봐도 안전수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0.02 이하 상태다. 광각류나 광각문은 아무것도 볼 수, 빛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예 시력을 잃은 상태고. 안전수지 여기 써있듯이 눈앞에서 이렇게 손가락 개수,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거나 손가락 개수를 알 수 있는 거. 안전수동은 손의 움직임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수동 그리고 가로치고 뭐 50cm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눈앞 50cm에서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안 좋은 개념 저 시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매우 중요해요. 5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의 운동장애, 잘 기억하실 거는 눈동자의 운동장애예요. 눈꺼풀의 운동장애, 시력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분들 어떤 분들이 막 모의고사에서 뭐 시력이 0.02로 떨어졌거나 뭐 해놓으면 1년이 안 됐으니까 평가 대상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1년이다. 외상 후에 1년 후에 평가하는 건 안구의 운동장애예요. 안구 눈동자가 움직여지는 그 운동장애를 1년 후에 평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시할 범위로 해서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효율에 있는 중심 효율이 있거든요. 중심 효율 20도에서 복시가 보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보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원래는 요거 이제 복시 때문에 요거 이제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갖다 평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7번도 매우 중요해요. 7번도 조절 기능 장애, 안구의 조절 기능 장애는 정상 조절력의 2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는데 여기 단서 있죠. 50세 이상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장애 진단 시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굳이 사고일자, 피보험자 생년월일, 사고일자, 진단일자가 나왔다. 얘 반드시 들어가요. 그냥 문제 자체에서.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굳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가 피보험자 나이라든가 띠라든가 여자, 남자 뭐 그런 거 이상한 걸 자꾸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생년월일을 넣고 진단일자 넣고 그 다음에 사고일자 넣어놨다. 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 그러니까 얘 잘 기억해 두셔라.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시야장애라는 것은 정상 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팔방향을, 원래 이제 효율을 따질 때 좌우 상하 해갖고 여기 그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좌우상, 좌상 우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방향을 다 따지게끔 하는데 그 시야 범위가 60%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눈꺼풀에 결손을 남길 때라는 것은 이제 눈을 다 감지 못하거나 떴을 때 다 완전히 떠지지 않는 거를 갖다 말하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11번도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해서 안구를 적출했을 때 이럴 때 시력장애, 눈알을 빼버렸으면 당연하게 시력을 상실했겠죠. 그런데 다른 말이 없다가 하더라도 눈알을 안구를 적출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안을 삽입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뚜렷한 추상이라든가 약간의 추상을 자동적으로 가산한다. 이것도 기억을. 그래서 문제에서 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추락사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화재사고일 때 많죠 이런 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안구를 부득이하게 적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50%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안구 추상 장애가 자동적으로 가산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눈꺼풀의 장애, 눈꺼풀의 결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도 평가를 해가지고 둘 중에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한다. 추상 장애 따로, 눈꺼풀의 장애 따로. 아까 여기서는 가산했잖아요. 여기서는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한다. 눈꺼풀이 결손돼 갖고 저쪽 추상으로 평가했더니 15%가 나왔다. 그럼 그로 갈 수가 있고, 아 그쪽에서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10%가 되니까. 근데 추상장애 나중에 가보면 추상장애는 15%짜리와 5%짜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꺼풀 결손이 눈으로 장애 들어가면 10%니까 이쪽이 낫겠다 하면 이쪽 걸 적용할 수 있고, 가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하고 아까 저쪽에 저 안구의 석수론 가산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귀의 장애. 귀의 장애도 잘 보시면 여기 장애 분류표 쭉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뭘 기억해야 되나? 한계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냥 장애 분류표에서 기준이 되는 걸 하나를 딱 잡아놓고 거기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다 외울 수 있어요. 한계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더라. 근데 아까 보시면 아까 눈의 장애에서도 뭐 S에 10단위로 올라갔죠. 0.2부터 해서 5%, 15%, 25%, 35%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심두약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한 장애, 약간이가 이렇게 되는데 5%, 15%, 25% 이렇게 10단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밑에 애들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잠시 후에 보겠지만 90dB, 80dB, 70dB 이상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숫자를 그냥 순차적으로 10단위로 갔다 올라가고 있구나. 한 기가 완전히 잃었을 때가 25%, 두 기를 다 잃었으면 50%가 되는 거냐.
근데 요 귀는 아까 저 좀 다르잖아요. 귀는 한쪽만 들려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쪽 다 안 들려버리면 생활하는 데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80으로 펑 뛰어요. 그래서 최대는 80이구나. 아까 눈은 최대가 100이었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귀바퀴가 대부분 결손됐을 때 이거 다 대부분이라는 거 귀가 없는 거죠. 거의 조금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진짜 10% 정도가 되겠구나. 평형기능장애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18년도에 새로 들어온 애거든요. 얘도 10%다. 나중에 평형기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평형기능장애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장애평가 기준을 보면 이제 수능청력검사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데시벨로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고 데시벨이 10데시벨 이상일 경우 이게 이제 눈, 여기 얼굴에 있던 부분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이거는 보험에서 항상 예의주시하는 후유장애 부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못 들어, 안 들려, 말 못해, 몰라 라고 해버리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거든요. 저 우리 청력 측정, 수능 청력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삐 소리나 누르라고 하는데 안 누르고 꼬집어 버티면 뭐 100dB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저 데시벨을 올리다가 보면 어느 일정한 데시벨을 딱 한 번 측정했을 때 80dB 나왔다. 근데 그 다음 저 다시 측정했을 때 그럴 때만 60dB, 20dB 나왔다. 이건 정상이죠. 뭐 거의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데시벨을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버리면 이 사람이 그걸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검사했더니 그 차이가 한 10dB 이상 나왔다. 그럼 재검사해갖고 요 ABR 검사, 이게 이제 청력 검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객관성이 이거 가지고 데시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ABR 검사.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반응을 그러니까 소리를 인식하고 있다 없다 이 정도만 판단이 되는 거지 이걸로 갖다 딱 데시벨에 탁탁 쳐놓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재검사가 필요하다. 통상 ABR 검사, 청성내강 반응 검사를 많이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것은 이제 90dB 이상 거의 안 들리는 거죠. 뭐 아무 소리 질러도. 그 다음에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80dB 이상 어디가 이제 80dB 여기 있네. 80dB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70dB 이상이다. 그래서 그 청력장애는 70dB 이상이냐, 80dB 이상이냐, 뭐 90dB 이상이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50cm 이상에서 뭐 알소리를 알아듣지, 이거 뭐, 이거는 거의 그냥 제가 볼 땐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력장애 같은 경우 환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거나 좀 객관성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언어청력검사라든가 임피던스 청력검사라든가 청성내관 반응검사, 아까 ABR 검사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 방향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런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꼭 안변해두라고 했는데 뭐 지금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 얼마 전에 2017년인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 후유장애 분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라든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한번 나왔던 거 6분법, 8분법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당분간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500Hz, 1000Hz, 4000, 여기 더 올라가면 8000까지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25Hz 뭐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그 Hz가 1000Hz에서 2000Hz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청력을 갖다 데시벨 평가할 때 이렇게 3분법, 4분법, 6분법, 8분법 다양하게 있어요. 뭐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4분법과 6분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필 8분법이 나왔나 보니 6분법과 8분법으로 계산하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별건 없어요. 3분법은 잘 안 써요. 근데 쓰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ABC 그냥 똑같이 할 것 없어요. 그냥 더해갖고 세 개를 나눠버리면 된다. 얘네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분법은 제일 앞자리와 제일 끝자리는 빼고 요, 저기, 가운데 것만 두 배수로 해갖고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6분법도 마찬가지. A, E, B, E, C, D.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여기 E가 안 나왔어요. E. 그래서 여기가 E가 이제 8분법을 하라면 E까지, E라네. 여기 8000Hz도 주어지겠죠. 아니면 요 앞에 거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 방식대로 하면 돼요. A 플러스 E, B 플러스 E, C 플러스 요 하나 마지막 거 제일 끝머리 거 그냥 해서 8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뭐, 한 2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바퀴의 결손. 대부분, 귀바퀴가 2분의 1 결손됐다라면 대부분 결손된 것으로 보고서, 귀의 장애를 평가하고, 2분의 1 미만이다. 그럴 때는 추상장애로 간다. 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주실 거는 이제 평형기능장애예요. 이게 2018년도 개정 후의장이 분립해서 새롭게 들어온 애거든요. 평형기능장애라는 것은 이제 전정기능 이상으로 보행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를 갖다 말하는데, 이 각 항목별 평가 점수가 30점 이상이면 평형기능장애 10%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 평형기능장애는 그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을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뇌병변에 이상이 있고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요거예요. 그 여러분들 요거 쓰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좀 부족하고 환자가 주관성이 항상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무엇으로 객관화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멀쩡하겠다, 사고 후에 그냥 뭐 편이 저 이상하다, 나 걷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뭐 내영상 검사, CT나 MRI,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여기 뇌이나 뇌이라든가 구막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는 거, 특히 와우관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영상음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안진 검사라든가 전기 안진 검사 또는 비디오 안진 검사로 인해서 이게 요 안진 검사는 뭐냐면, 사람은 어떠한 자극을 주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 무조건적 반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체온보다 높거나 낮은 어떤 영향을 그 자극을 받으면 이게 그 안구가 저절로 탁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안진 검사예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차가운 물. 근데 차가운 물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 숨기려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물 딱 그렇게 그 주입을 해버리면 안구가 탁 움직여서 안구가 실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움직여요. 근데 이상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뭐 검사 내용까지 필요 없고, 요 제목, 요 검사 방법이 있다. 객관화 시키는 방법, 요 4점짜리로. 요거 제가 볼 땐 가로치기로 나올 것 같아. 나올 충분히 할 것 같아. 전정기능하고, 이게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갖추려고 꼭 준비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그 각 항목별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여기를 가로치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이게 새롭게 들어온 편이니까. 근데 잘 보시면 어렵게 보면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첫 번째 일측에 우리 전정기관은 양측이 있어요. 그 양측에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일단 한쪽에 전정기능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이게 4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측의 전정기능이 감소가 됐다. 이게 10점. 그 다음에 모두 양측 모두가 전정기능 감소가 됐다. 이게 14점이다. 그래서 4점, 10점, 14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 치료기간을 보고서요, 이제 6개월 이상이냐, 1년이냐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기간 내 6개월 동안에 6개월 미만에 다녔을 때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6개월 이상 다녔다라고 하면은 2점. 1년 동안 다녔는데 6개월, 6회 이상을 다녔다라고 하면은 4점.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이상 다녔다. 저 6점까지 준대요. 그래서 0246. 그래서 2단, 2점씩 올라가고 2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일단 부수적인 거는 좀 가급적 말을 줄일게요. 지금 시간이 제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능장애 같은 경우 보시면 두 눈을 감고 일어설 수 없거나 아니면 10m 정도 걷다가 아니면 그 이전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20점. 그 다음에 두 눈을 뜨고서 직선을 걷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균형을 잡게 해서 서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주춤하거나 이럴 땐 12점. 그 다음에 걷긴 걷는 10m까지 걸어갈 수는 있는데 대개 중심선에서 60cm 이상 벗어났다. 그럼 8점을 주겠대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 객관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하튼 여기 이렇게 점수표를 따져가지고서 30점 이상이 되면 평형기능 장애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봐주시는데 뭐 보시면 그냥 이해만 눈에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충분히 가로치기 나와도 체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장애. 코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업 기능 장애하고 그 다음 후각 기능 장애 두 가지가 있어요. 5%하고 15%.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 몇 개 안 돼. 추상 장애도 이제 5%, 저 15%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이것도 코의 장애도 이런데. 이제 후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의 기능, 원래 이제 코로만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코의 기능, 후각이 완전히 그 막혀가지고서 입으로 숨을 안 쉬고서는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가 이제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텐데, 요거, 저 비강 통기도 검사, 이게 이제 저 코로부터 해서 이게 배까지 연결되는 비강이 그러니까 제대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아니면 그 막혀 있는지 이걸 갖다 이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 비강 통계동 검사 정도는 눈에서 좀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거.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거는 후각 인지 검사라든가 역치 검사에서 후각을 전혀 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럴 때 후각 기능을 갖다 완전히 잃은 거 5%를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후각 인지 기능 검사. 이 인지 기능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시약이 뭐 12개짜리가 있고 30개짜리가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거기 냄새가 아주 독해요. 이 시약을 한번 딱 코 옆으로 쑥 대고서 냄새를 맞냐 못 맞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역치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냄새하고 이 냄새하고 동일한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 꾹 참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온다라면 배점은 크지 않겠지만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요 통기도 검사하고 여기 이제 요거 가로치기로 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 건지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아까 눈의 장애는 눈 안구루가 적출되었을 때는 추상장애가 자동 가산됐죠. 그리고 저 눈꺼풀 장애는 둘 중에 높은 놈 하나만 인정됐고. 근데 코에서도 마찬가지. 코가 이렇게 기능 상실하고 함께 그다음에 이렇게 코가 좀 절단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코의 장애로도 평가를 해서 지급률을 인정하고 저쪽 추상장애로도 평가해서 지급률을 인정해서 이게 합산한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입의 장애죠. 아, 저 이것도 입을 그냥 편하게 입의 장애로 하자고 하니까 굳이 그냥 이렇게 막 말을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말도 길고. 그래서 이제 씹어먹는 거, 저작 기능 장애, 말하는 거, 언어 기능 장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아주 친절하게 빨간색을 쳐놨어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요 중에 약간의 장애가 씹어먹든 말하는 기능이든 약간의 장애는 5%구나. 씹어먹든 말하는 장애가 됐든 간에 어떤 것든 간에 뚜렷한 장애 둘 중에 한 놈만 있으면 20%구나. 얘네들이가 병합이 되면 5%짜리가 두 개가 함께 있으면 10이 되고 두 배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은 하나만 있으면 20%인데 두 개가 다 있으면 합산해갖고 40%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는 거나 저작 기능 장애가 심한 장애가 됐을 때 얘네들 그럼 아까 여기처럼 심하게 되면은 이게 두 배로 가면 80%.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요것도 80%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좀 차이를 뒀어요. 씹어먹는 기능장애는 요거 지금, 여기, 어딥니까, 요거? 요거 뚜렷한 장애 두 배로 그냥 올려버렸는데, 말하는 기능장애는 60%로 조금 낮췄어요. 좀 구별을 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말하는 거와 먹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다 먹는 걸 선택하죠.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먹는 게 좀 더 세구나.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건 한 60%, 심한 장애 60%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쳐졌다. 그럼 얘네 둘이 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지급률도 구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치아 장애가 있어요. 치아 장애가 5개, 7개, 14개의 치아 상실이 있을 때 5%, 20%, 10%, 20% 해서 2배, 그러니까 5의 2배, 그 다음에 10의 2배 이런 식으로 배수로 올라가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의 장애에서 이제 장애 평가 기준을 한번 보면은 씹어먹는 기능 장애 같은 건 위인리와 완리의 교합 상태를 보고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은 거, 이거는 물이라든가 이에 준하는 음료, 말 그대로 그냥 수액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요게 이제 심한 장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뚜렷한 장애,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저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 요거 약술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 다 암기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데 뚜렷한 장애 반토막이 약간의 장애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먼저 이제 아까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씹어먹는 거 물이라 죽이라든가 이거밖에 못 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구운동 저작으로 인해서 이게 미음이라든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 요게 이제 뚜렷한 장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위아래의 개구량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1cm면 되게 작죠. 여러분들 입을 최대로 벌렸을 때 치아의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가 1cm 이하가 되는 경우에 이게 뚜렷한 장애구나.
저도 이거 그래서 한번 재보려고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내가 입이 1cm가 너무 작은 게 아니라 1cm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음식물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저도 재보니까 2.5cm 밖에 안 되더라고. 최대 벌려봐도. 여러분들 나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최대로 벌리면 3cm 넘는지. 입술을 재는 거 아닙니다. 치아를 재는 겁니다. 치아. 중절치와 중절치. 많이 안 벌어지더라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의 턱이 부정교합. 부정교합이라는 건 뼈가 제대로 안 붙고 옆으로 삐딱하게 붙은 거죠. 그래서 삐딱하게 붙어갖고 1.5cm 이상의 부정교합 상태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할머니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턱이 이렇게 음식물을 씹으면 턱이 옆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의 치아가 한 개의 치아만 서로 교합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하 비디오 검사상에서 연하 장애가 있고 연하 장애가 뭐예요? 넘기는데 장애가 있고 먹는 입이 불편하고 유동식 섭취 시에 흡인이라는 것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자꾸 기침이 나죠. 이렇게 흡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식 외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죽 같은 거 이런 거 외에는 맛있죠.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요게 뚜렷한 장애예요. 그럼 이제 약간의 장애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약간의 장애는 부드러운 빵이라든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물, 죽, 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아까는 개구 운동이 1cm 이하였잖아요. 여기는 2cm 이하. 아, 두 배로 좀 넓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정교합이 아까는 1.5cm. 뚜렷한 장애 1.5cm였는데 여기는 1cm 이하가 되거나. 아까 저기 그 치아의 교합 상태가 뚜렷한 장애는 한 개의 치아만 교합이 됐었죠. 여기서는 양측에 각각 하나. 결과적으로 두 개죠. 양측이 좌우측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편측에 두 개의 치아가 서로 교합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으면 약간의 장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연하 장애가 있고, 이게 흡인이 항상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간헐적인 흡인. 음식이 매번 먹을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흡인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약간의 장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중절치가 없으면 그 옆에 측절치 갖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앞니가 다 빠져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대구치라든가 소구치 갖고 평가하잖아요. 대구치 소구치는 앞니에도 벌려도 이상, 저기 3cm 이상이 되기가 어려운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센치는 더 줄어들겠죠. 조금 다툼이 있는 문장을 넣어놨어요. 이거 그래서 예, 그런 실무적인 건 빼고 여태 우리 시험적인 것만 생각합시다. 예, 아무튼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부정교합 있을 때는 옆에 이제 전방과 측면의 맞물림 제한 상태를 보고서 확인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저작기능 장애를 봤어요. 저작기능에서 뚜렷한 장애 정도는 암기를 해두세요. 저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뚜렷한 장애가 아니고 약간의 장애 나왔다. 그러면 뚜렷한 장애를 잘 기억하셔서 연출해가지고 한 두 배 정도 되는 걸 다 거기다 쓰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말하는 기능 장애, 이거 언어 기능 장애죠. 언어 기능 장애에서 이제 심한 장애를 남길 때라는 것은 자음 정확도가 30% 미만이다. 말하는 거에 대부분 자음이 거의 뭐 발음이 현차나갖고 30% 이상, 그러니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요게 이제, 심한 장애다. 그 다음에 전실어증. 아예 말 자체를 못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운동성 실어증이라든가. 브로커 실어증 같은 경우. 이런 게, 심한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기능 장애에서 뚜렷한 장애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여기 이제 뚜렷하다면 항상 그 기본 전제를 50%,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언어 그 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5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언어 표현 지수가 25% 미만일 때 이럴 때가 뚜렷한 장애가 해당이 된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 정확도가 75%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 표현 언어 지수가 65% 미만일 때 이럴 때 이제 약간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구나.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장애 정도는 하나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말하는 기능장애 저작 기능장애가 아니에요. 말하는 기능장애 1년 이상 요 1년짜리 동그라미 쳐두고 기억을 해두세요. 1년 후에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라든가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구음장애가 왔을 때 언어장애가 왔을 때에는 솔직히 높은 거 하나를 평가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장애 요것도 한번 약술형으로 충분히 한번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한번 그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것도 저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좀 나올 만해요. 내용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떨 때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는지 어떨 때 치아의 상실로 보지 않는지를 갖다 보는 거거든요. 치아의 상실이라는 것은 치아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라 발치된 경우를 말한다. 이게 치아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아 아까 5개, 7개, 14개를 자기로 갖다 인정했죠.
근데 이제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분 파절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금관치료, 이거 우리가 크라운 부철이라고 하죠. 이 크라운 부철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 이런 거일 때는 그 개수에 따라서, 원래 발치 치아의 2분의 1을 갖다 인정한다. 쉽게 말해서 제가 치아가, 중절치가 뭐 두 개가 다 빠져버리고, 네 개가 다 빠져버리고, 그 옆에 소구치하고 그 측절치가, 이렇게 크라운 부철을 갖다 한 네 개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상질된 치아가 4개, 플러스 보철치아 4개잖아요. 그럼 보철치아를 4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철치아의 2분의 1만 인정하니까 그러면 2개가 인정되고, 그러면 그 토탈 잃게 되는 치아가 몇 개예요? 6개가 되죠. 빠진 거 4개, 보철치아 4개일 때 본다라면 6개. 6개가 되면 아까 장애지급률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치아를 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샵 11, 샵 뭐 12. 하나 더 볼까? 뭐 21. 여기 발치. 여기 보철. 이거 장애 인정돼야 안 돼요. 일단 치아가 어딘지는 알아요. 어딘지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방법은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셔갖고 상대방 얼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위쪽부터 10, 20, 30, 40 이렇게 가시면 다 보는데 시계 방향으로 내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고 환자를 마주 봤을 때 왼쪽 위 상악치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은 뭐냐? 중절치. 제일 앞쪽에 보면 중절치. 그 다음 2번은 측절치. 3번은 견치. 4번은 여기 소구치. 아, 소구치. 아, 저도 헷갈려. 소구치, 2소구치. 그 다음에 1대구치, 2대구치, 3대구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 두시되,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어디 부위를 나타내는 거지도. 뭐 교재 부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눈여겨봐주세요. 12번은.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가능하고 서술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치아의 손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애들. 그래서 이제 보철치아로 인해 보철을 위해서 정상치아를 빼냈거나 노화로 인해서 자연발치가 됐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복합레진이라든가 인내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치라든가 틀니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치간 간격 때문에 일부러 빼버렸다든가 어린이의 유치라든가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한 의치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치아의 상실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치아의 상실로 보고 언제 치아의 상실로 보지 않는지 이거 저라면 약술형 꼭 하나 준비해 둡니다. 이거 나오기 그 쓰기가 편해요.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 이제 외모의 장애도 아까 이제 코의 장애처럼 두 개가 두 가지가 있었죠. 5%짜리 15%짜리 딸랑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추상이 15%, 그 다음에 약간의 추상이 5%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떤 게 뚜렷한 거고 어떤 게 약간한 거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추상장애 인정 기준으로 보면 외모라는 것은 눈, 코, 입, 귀와 머리, 안면부는 당연하게 추상장애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 요 머리에, 그 다음 목까지도 추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구나. 이 범위도 좀 눈여겨봐두세요. 그 다음, 추상장애라는 것은 이제 성형수술 한 후에도 남아있는, 훼손 상태, 추상 상태를 갖다 말한다. 뭐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의 흔적. 상체 흔적이 우리가 꼬맨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된 거, 아니면 이제 화상으로 인한 거라든가, 모발의 결손이라든가, 뼈라든가 조직이 결손됐다든가, 아니면 푹 파였다든가, 블록도 튀어나왔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추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흔적.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나 추락사고일 때 막 쭉 미끌리거나 아니면 유리파피나 엄청나게 튀었을 때 얼굴에 다다다닥 상처가 여러 개가 막 났을 때 이럴 때 길이는 합산한다. 어디 갔냐? 합산한다. 합산해서 평가한다. 합산을 동그라미 쳐도 되고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기억하실 거는 단 5mm 몇 cm예요? 0.5cm죠? 0.5cm 이하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0.5cm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목에 걸쳐져서 있는 흉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그래서 머릿속, 머리 위부터 제가 두개골 뭐 골절로 인해서 여기서부터까지 쭉 수술해갖고 쭉 나와있다. 그러면 안면부 쪽은 그대로 센치를 그대로 인정하면 되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면 목 쪽에 있는 거, 이런 거는 2분의 1만 인정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보면 되게 다툼이 많아요. 뭐 때문에 다툼 많을까요? 얼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50대 아저씨가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에요. 머리가 이만큼 벗겨졌어요. 여기를 수술해갖고 이만큼 흉터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머릿속으로 볼 건지, 안면부로 볼 건지, 얼굴로 볼 건지. 어떤 분이 귀, 여기 저기, 우리가 이제 머리 성형수술 같은 거라든가 할 때도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성형수술. 그래서 뭐 여기 보톡스나 이렇게 코나 눈 뭐 할 때 여기 찢어요? 되게 이런 데 찢죠. 이렇게 코 밑을 찢거나 이런 데 찢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흉터가 이렇게 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 귀 뒤, 이걸, 이거가 뭐, 머리인가요? 어딘가? 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처럼 이렇게 살, 저보다 살 더 찌신 분들 같은 경우 털이 이렇게 블룩할 때가 있거든요. 흉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목인지 애매한 부분 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는 신경 쓸 것 없고 일단은 아까 여기 있는 3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주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추상하고 약간의 추상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뚜렷한 거 약간 예 반 정도가 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뚜렷하니 좋은지 약간이 좋은지 하나 골라서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서술이 가능하죠. 뚜렷한 추상, 얼굴 부분에서 손바닥 크기의 반. 요 우리 저 실제 교재라든가 후유장애 분류표에 보면은 거기 뭐 수장 부위 크기 8cm, 6cm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속,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본인 걸 갖다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네, 흉터가 남았거나 아니면 길이가 10cm 이상의 반응이 남았거나 5cm 이상의 조직 한 번이 있거나 코에 2분의 1 결손됐을 때 안면부 쪽이죠. 그런 게 뚜렷한 추상이다. 그 다음 이제 얼굴 말고 머리라든가 목에는 손바닥 크기에 반응이 남았거나 모발이 결손됐거나 아니 흉터가 남았을 때 이렇게 뚜렷한 추상 인정하는구나. 약간의 추상은 2분의 1의 그 반 정도니까 4분의 1 이상의 추상이 남았거나 5cm가 남았거나 2cm나 코에 4분의 1이 결손됐거나 아니면 손바닥 크기에 2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목이나 머리에 흉터가 남으면 요걸 이제 저 약간의 추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 후유장애 분류표는 없지만 이제 한 번쯤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눈, 코, 입기를 보면서 어떨 때는 추상장애를 가산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안면부의 장애와 안면부에 있는 각 신체 부위 장애와 추상 안면부에 있는 각 신체 부위의 추상장애 인정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내용을 써서는 안 돼요. 뭐 추상장애가 뭐 눈, 코, 입기를 말하고 그다음에 뭐 저 그 손바닥 크기에 2분의 1 이상의 크기 그 5cm 어쩌고 그런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면부에 있었던 눈의 장애는 언제 가산하고 언제 높은 거 하나 인정하는지 그다음에 코의 장애는 언제 코의 장애를 인정하고 언제 또 이쪽에 그 추상장애를 인정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눈의 장애 같은 경우 아까 의안의 삽입 여부에 따라서 안구가 적출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약간의 추상이나 뚜렷한 추상을 가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꺼풀의 장애가 있을 때는 눈의 장애로도 평가하고 추상장애로도 평가해서 높은 거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한다. 귀의 장애는 귀바퀴가 대부분 결손됐을 땐 귀의 장애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귀바퀴가 2분의 1 미만일 때 이럴 때에는 추상장애로 와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장애 같은 경우는 코의 장애가 기능장애와 코의 결손이 같이 있을 때는 코의 기능장애도 따로 코의 장애를 평가하고 여기서도 따로 평가해갖고 합산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다가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척추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